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자동차 리스에서 많이들 쓰시죠. 이 차 리스 회사의 영업 대상인 자동차. 이 리스 차량을 살 때 드는 세금은 누가 낼까요? 그동안은 고객들이 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등록세를 리스사가 내야 된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고객이 내야 되는 건데 이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생생경제에서 공정위 쪽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 이 네 곳에 5,5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삽을 뜬다고 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전문가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맥.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혹시 날씨 따라가는 건가요? 아, 글쎄요. 예, 그저께 어저께 날씨가 좀 직후에 예. 좀 불안했지만 오늘은 뭐 햇빛 비치는 것처럼 좋네요. 시장도 좋았습니다. 네. 아, 코스피는 7.39포인트 0.83% 상승해서 2114.16포인트 마감을 해서 다시 2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 시장 역시 5.49포인트 0.8% 상승해서 692.2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은 610억 원 사줬습니다. 어저께도 50억 원대 주식을 샀지만 뭐 좀 미미했다고 보면 오늘은 600억 원대 주식을 사주었으니까 시장에는 활기를 불어넣었다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 15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식을 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47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지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투신권은 계속 매도를 해왔잖아요. 순매도 행진이 오래되고 있는데 투신권도 좀 매도세가 끝날까요? 어떨까요? 투신이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팔고 싶어서 판다기보다는 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지수가 오면 환매를 해야 되는. 네, 환매가 되니까 예. 거기에 대응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35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으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동안 많은 물량이 환매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매가 좀 주춤해지고 매수로 반전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좀 일치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뭐 하지만 계속해서 투신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투신권이 주식을 사준다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00 다시 돌파를 했잖아요. 예. 2100 돌파가 상징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또 상징적인 지수대가 있을까요? 지금 2100보다는 여전히 올해의 고점이었던 217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 2170선, 네. 네, 그게 더 아마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100이 지지가 되어야지 그 차기선이 전고점을 넘어간다. 그렇죠. 라는 걸 텐데요. 뭐 어떻게 보면 1차 관문은 통과했다라고 보지만,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레벨은 올해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전고점을 예. 다시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1차 관문은 통과했고 2차 관문은 전고점이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는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오늘은 상승했던 만큼 뭐 좋은 이유로 눈에 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소비가 부진하다고 해서 이 유통업체들이 좀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이 백화점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세계가 10.31%, 롯데쇼핑이 5%, 현대백화점 7.32%. 예. 오랜만에 백화점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활기를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업체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삼성생명 7%, 하나생명 3.4%. 뭐 금리가 전반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보험주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MSCI 지수의 한미약품과 아모레쥐의 우선주가 포함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두 종목 다 8%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네. 뭐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뭐 업종 자체가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업종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전히 시장에서의 관심은 가장 핫한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건자재 기업들 이런 쪽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CJ E&M이나 웹젠 이런 것들은 게임주, 뭐 엔터테인먼트주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이거 종목들이 좀 오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작년까지는 예. 이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의 이 아주 뭐 가파른 상승세가 테마가 주도했다. 예, 예, 테마가 됐다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웹젠, NC소프트, 뭐 위메이드 한동안 시장을 풍미했던 게임주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좋아서 시장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경제 뉴스를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룡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정산 이후 정말 직장인들이라면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 환급이 되느냐 마느냐 네.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때는 13월에 뭐 보너스다 이랬는데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어 버렸다가 악몽이었죠. 예. 네, 이제 다시 환급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이 환급금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이 보완책을 마련을 했고요. 근로소득자 638만 명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평균 7만 1천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번 달 월급에 포함인 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이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나요? 이 항목들이 추가되는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되긴 되고요. 네.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근로소득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처리를 네. 하기 때문에 뭐 기다리시면 알아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회계팀으로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해당이 되는지를 회계팀으로 제일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라도 더 내라고 하지는 않겠죠? 이건 보완 대책이고 환급을 위해서 이렇게 네. 항목을 늘리는 것이어서 그렇죠. 추가로 내는 것보다는 받아 돌려받는 게 많을 거고요. 사람 수로 나누니까 아마 7만 1천 원이 평균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638, 그러니까 전체 근로소득자는 1,619만 명이고요. 예. 이 중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638만 명이 이번에 환급 대상이 될 거고요. 7만 1천 원으로 곱해봤더니 4,560억 원이 됩니다. 예. 뭉쳐놓으면 꽤 많은 금액이긴 한데 인당 돌려받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려받으려면은 그러면은 근로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건 없고. 해당되는 이 보완 대책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보면 그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추가로 이 세금을 돌려받는 항목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걸로 했고요. 네. 이 표준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 기준이득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리고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다 계산은 이제 좀 해야 되는 문제라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계산을 알아서 해서 딱 나오는 거고요. 네. 입양된 경우에만 입양을 한 경우에만 작년 2014년 중에 입양을 했다라는 입양 증명서를 다시 제출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라도 좀 돌려받으면 근로자들은 뭐 일단 받는 걸로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 참 국가 정책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받게 되는 거라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고요. 신뢰를 좀 잃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그렇죠.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부를 계산한 게 나왔죠. 네. 시간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예? 계산하는데 워낙 좀 복잡한 문제여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가 과연 얼마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예요? 1경이라는 숫자 굉장히 좀 생소할 텐데요. 1경 1000조 1039조 원에 달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셨군요. 김영경 기자.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아니, 1경이면 동그라미 0이 몇 개예요? 만, 억, 조, 경 이렇게 네 번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6개의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많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구당으로 나눠보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또 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1경 중에 이 부동산 대출 부동산의 비율이 한 66%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시나 근데 이 국가의 부를 국민 순자산으로 계산을 하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은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금. GDP나 뭐 이게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걸 텐데요. 2012년이 1경 668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3.5% 371조 원이 늘어난 거고요. 네. 이 국민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GDP랑을 비교를 해보면 2014년 기준이긴 한데 1조 4,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1조 4,400억 원인데 부로는 1경을 갖고 있으니까 7.7배에 달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은 됩니다. 네. 이게 평균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극화가 심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구로 좀 나눠서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3억 3,085만 원이 가구당 순자산이고요. 네. 이 가구를 이제 평균 인구, 가구에 속해 있는 인구를 계산을 해봤더니 2.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요 인구, 가구당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가구당 순자산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이 가구당 2.67인이었고, 순자산이 3억 1,811만 원이었는데 네. 2013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2.61명에 3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쩐지 저는 평균에도 못 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조금 이게 뭐 통계라는 게 조금 예. 현실하고는 괴리가 좀 있겠죠. 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 네. 이 예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게 갈등이 심하고 뭐 무상교육 네. 못한다 뭐 이런 지자체별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좀 예산에 관한 문제는 갈등은 조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걸 열었는데요. 네. 향후 5년간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발표를 하고 이제 전략을 짜는 그런 회의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말씀드린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의무 지출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종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이거는 누리과정에 써라라고 배정을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써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거를 반드시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재정회의에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각 부처별로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고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청년을 고용을 하면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이 장년층 고용 근로자하고 이 청년 신규 고용되는 청년을 쌍으로 맺어서 얼마씩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서로 좀 같이 상생을 시켜보자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대기업은 조금 덜 주고 중소기업은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이거의 절반인데, 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추후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모라든가 지급 방식 등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 오늘 재정 전략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짧게 들려주시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기능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합치거나 이렇게 민간에 개방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토지공사에서 이 민간에게 임대주택 관리를 개방한다든가 농업 관련 시설들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한우 자조금.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 업체들, 자동차 리스 업체들에게 차량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세금을 리스 회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방식대로 고객들이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고객들은 뭐 우리가 봉이냐라고 하게 될 것이고 리스업체들은 또 리스업체들의 어떤 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2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와이티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행복주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80%, 그다음에 노인과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지역 활력의 증진을 시키고자 도입한 공공주택입니다. 네, 그럼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임대료는 주변시세 전월세 가격의 60에서 80% 이하로 입주자 계층별로 차등화해서 결정할 계획인데요. 6월 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인데 대학생이 행복주택 입주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조건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대학생은 해당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로서 미혼이어야 되고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소득이 도시가구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며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우선 공급은 전체 물량의 70%,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공급은 순위제랑 가점제를 적용하고요. 일반 공급 대상자는 추천 방식에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강일 11단지죠? 네, 강일 11단지는 올해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12월 중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가깝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특히 이 지역에는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행복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서민주택이고 지금 임대잖아요. 임대가 들어오면 분양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할 리가 전혀 없죠. 일단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았을 때 주변에 임대나 행복주택이 있으면은 선호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값이 올라가는 게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아우 피곤해. 오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 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아 영진구론산 파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 회복에 영진구론산 파몬드.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틀었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인터뷰는 등록세와 취득세, 취득세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리스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등록세와 취득세, 차량에 대한 이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리스사들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리스사들은 따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의 민혜영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리스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래서인지 또 소비자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리스가 얼마나 늘고 있나요? 리스가 느는 거요? 예, 리스 시장 자체의 규모도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한 6조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많이 민원도 접수가 되고 불만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좀 많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리스 회사가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용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를 인도받지 않았는데도 그 매매 대금 지급일이나 아니면 보험 가입일에 리스 기간이 개시하도록 해서 이제 리스료를 네. 자동차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또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는 이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 자동차 인수 중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하자가 발견돼서 네. 자동차 제조업체한테 이제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리스 회사에 받아야 하는 그런 협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 사항들 중에 뒤에 말씀하신 것들이요. 뭐 인수증 발급이라든지 예. 그다음 예. 뭐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리스를 네. 이용하는 고객들이 네.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게 맞나요?
지금 이제 그 지방세법에 따르면 예. 그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취득세는 이제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이 내도록 네. 되어 있고 예, 등록세는 이제 등록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리스 회사가 취득하는 게 맞고 이제 등록도 이제 리스 회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리스 회사가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 고객이 이용하게 했던 회사들이 있어서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들 어디 어디인가요? 네, 이제 아홉 개 사업자인데요. 네.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또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A캐피탈, 롯데캐피탈, 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신한카드 이렇게 아홉 개 회사가 됩니다. 예. 꽤 많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그렇습니다. 이 리스 예. 시장에 이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리스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상위 사업자들입니다. 상위 사업자들. 예, 예, 예. 어쨌든 주요한 사업자이기는 하네요. 예, 예, 예. 네, 리스 비용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리스 비용 으로 따지기는 좀 힘들고요. 네. 자동차 판매가의 7%가 이제 7%를 취득세 등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 네네네. 예. 근데 시정 명령을 내려서 바뀌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취득세 등록세를 리스 회사가 이제 납부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예 앞으로 약관을 그런 약관을 사용해야 네.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도 취득세는 예. 고객 들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는 있던데 약관상이에요. 수정 전에 그 보면은요 시정 네네. 전에는 그렇게도 되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분명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정 전에는 예. 취득세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약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예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같은 경우에요. 예.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네. 사실 리스사들이 반발을 해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표준약관과 관련한 거는 금융감독원 책임이어서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약관을 시정을 하면 네. 이제 그 리스 회사들은 앞으로는 그 불공정하다고 이제 저희가 그 시정을 한 약관을 앞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새로운 약관을 써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금융의 표준 약관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그 표준 약관 자체는 네. 어떤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이제 이런 약관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아이디얼 타입의 약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금융위가 이제 재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예 그거를 사업자들이 이제 채택을 보통은 이제 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약간 시정하는 거랑 금융위에서 표준 약간 개정하는 거랑은 약간 또 별개의 문제고요. 예, 저희가 예. 시정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금융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인가요? 예, 금감원에 지금. 금감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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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리스사들이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이럴 수 없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또 별개의 얘기인데. 예. 일단 납부를 하는 거는 이제 리스 회사가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리스료에다 얼만큼 반영을 시킬 건가는 사실 이제 사업자의 자율에 달려 있는 거기는 한데. 그렇겠군요. 예, 그거를 예.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리스료에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예. 그러면은 리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들은 부담이 될 테고. 네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가를 해왔다면 리스료 전체가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네. 이 리스 회사가 다 납부를 해야,
야지 되고 이거를 어떤 리스료에 전가할 수가 없어야지 되는데 그동안 내왔던 고객들이라면은 뭐 내던 가격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전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납부 주체는 리스사들이 되는 게 맞고 실제로 리스료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자율에 달려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리스료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이제 전가를 아예 그러니까 그 리스를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또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전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전가를 하겠죠. 근데 전가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네. 예, 그건 보통은 이제 그 사업자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도 그 세금 부담을 사업자하고 소비자가 보통 나눠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그 수요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네.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그러면 혹시 뭐 좀 네. 부당하게 고객들에게 네. 많이 전가시켰다 이런 거는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하실 수 있나요? 이제 그거에 어렵나요? 대해서는 예 그거는 추가로 예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정위 시정 명령에 대해서 알려지면서요. 네.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네. 그러면 이 취득세 등록세를 내가 다 내왔던 것 같은데 돌려받을 네. 수는 없느냐 네.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약관을 시정하는 효과는 이제 앞으로 이 리스회사들이 이제 불공정 약관을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 기존의 이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리스료를 좀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게 그런 구제 방법을 찾는 거 외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추가 조사가 지금 돼야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약관을 바꾸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표준 약관의 경우에요. 네, 네. 어쨌든 금감원에서 또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그렇죠. 예. 예, 예, 같이 공정이랑 같이 좀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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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만들, 소비자 불만들, 네. 이것들도 추가로, 네.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자동차 인수증을, 네. 이렇게 발급을 해주면서 이제 그, 리스 그 기간이 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수증을 발급을 하실 때 이 차량에 그 하자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보시고 네. 예 인수증 발급을 좀 해주시면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도 예. 고객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리스 개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인수증 그 나중에 그 주시고 나중에 예. 문제가 생기면은 예. 예. 소비자 책임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리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예.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의 민혜영 과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서준석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서준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얼마 전에 가수 유승준 씨가 인터넷 방송으로 그동안의 심경 고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요즘에 뭐 별풍선 준다 그러던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인터넷 TV들이 상당히 유행하는 것 같은데 네. 인터넷 TV,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제 유승준 씨가 심경을 고백하겠다고 한 인터넷 방송은 아프리카 TV라는 서비스입니다. 아프리카 TV. 그리고, 예. 네. 아프리카 TV는 이제 국내에서 개인 방송 시대를 연 하나의 방송 플랫폼인데요. 이제 PC랑 화상캠 그리고 마이크만 있으면은 누구나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게 네. 만든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 방송과의 차이는 뭐 공중파 방송은 이제 TV를 통해서 방송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넷 방송은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방송을 시청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디오도 사실 저희는 지상파인데 네.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면은 인터넷 방송인 거죠. 인터넷 라디오. 네, 그렇죠. 뭐 인터넷 방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팟캐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네.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중파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아프리카 TV를 택한 걸까요? 이제 아프리카 TV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집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유승준 씨의 방송을 생중계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신현원 프로덕션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데 네. 여기서 이제 대표가 말하기를 녹화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매체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무편집 상태로 그대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 공중파 방송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미디어로서 성장했다는 걸 이제 방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긴 하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방송에도 연예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네. 또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인터넷 방송의 포맷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다 인터넷 방송이 많이 대중화됐다는 거를 네, 알려주고 있죠. 예. 저도 그 모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프리카 TV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각각의 개인들이나 이제 다른 방송들이 한꺼번에 이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처럼 방송을 한 게 지상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인터넷 방송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건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콘텐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편집을 거의 그 악마의 손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편집이 안 된 채로 그냥 뭐 방송이 막 되고 개인들이 방송하고 이러잖아요. 네, 콘텐츠 맞습니다.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좀 그 사실이긴 하죠. 근데 예.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차이요? 뭐 TV 프로그램들은 뉴스나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처럼 어떤 정제된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은 BJ라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그 BJ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네. 좀 그 많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뉴스나 예능이나 드라마 그런 것보다는 뭐 콘텐츠의 어떤 완성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인터넷 방송의 특징이 PC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PC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송의 어떤 소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거죠. 아. 가장 이제 PC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 PC들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공략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뭐 거기다가 이제 재미있는 입담을 섞어가지고 좀 게임에 보는 재미를 더한다든가 하는 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경기도 되게 인기인데, 스포츠 경기를 틀어놓고 시청자들은 같이 보면서 BJ가 중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 느낌이겠네요. 예. 네, 해설을 섞어가지고 재밌게 중계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되게 대중화되는데 먹방이라고 하는 이 먹는 방송이 인기였잖아요. 그랬죠. 예, 실은 이 네. 먹방의 시초도 바로 인터넷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뭐, 먹느냐 뭐 이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는 걸 보여준다면 뭐 사람들이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먹방을 실제로 아프리카 TV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먹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네. 아주 많이 먹으면서 그런 좀 신기한 엽기적인 좀 방송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먹으면서 시청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 콘텐츠를 많이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 너무 선정적인 그 뭐 여자들이 몸 보여주기 뭐 이런 게 너무 네. 많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좀 시스템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별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별풍선이 말하자면 그 BJ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수입과 직결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좀 방송을 자극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BJ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좀 선정적이다. 네. 그런 방송에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또 BJ들이 뭐 자기들이 좀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9금이라고 하죠. 그걸 네. 이제 걸어가지고 뭐 미성년자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좀 된다고 할 수 있죠. 많이 변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19금이라고 하면은 원래 더 보고 싶은 법이라서요. 근데 이 인터넷 네. 방송 아까 BJ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브로드캐스팅 자키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뭐, 별풍선이 수입이 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뭐 시청자들이 그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 별풍선이라는 걸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일정 금액을 주고 몇 개를 사가지고 내가 방송을 보다가 BJ가 너무 잘하고 재밌다 그러면 그냥 하나씩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 TV 쪽에 수수료를 얼마 떼고 뭐 BJ가 또 얼마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플랫폼 BJ 입장에서는 플랫폼 이용료를 내는 거고 네. 또 시청료로 거기서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별풍선이라는 게 사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안 주고 네, 보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다면은 그 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수입을 못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되게 특이한데 예. 사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다가 굳이 별풍선을 안 줘도 네, 돼요. 그러니까요. 안 줘도 내가 충분히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이 방송이 여기에 이제 인터넷 방송의 특이한 점이 웹의 기능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그 인터랙션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하는 그 BJ와 시청자가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제 별풍선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BJ한테 뭐 좀 시킨다거나 네. 요청을 한다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게 문화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뭐 별풍선을 주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에 상응한 어떤 리워드를 BJ들이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어떤 단순하게 시청자가 아니라 어떤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을 이제 BJ가 한번 불러준다든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별풍선을 기꺼이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별풍선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시청자 중심이다 보니까 BJ들이 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이 별풍선을 유도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노력이 부정적인 네. 경우를 낳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전까지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이 약간 마이너하다 예.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중파 방송에도 BJ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예 이제는 그 아프리카 TV라는 그 채널 안에 연예인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게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막 욕도 섞인 방송도 있고 좀 과도하게 성장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게 뭐 좀 자정작용에 의해서 조금 순화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콘텐츠 개발을 그 하기가 개인이나 또 아니면 소규모의 그 조직이거나 이럴 텐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방송이라는 거는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카메라맨도 네. 있고 진행자도 있고 이런데 뭐 인터넷 방송은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네. 그 역할을 모두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뭐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BJ들이 뭐 수억 원씩 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BJ들이 그걸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아셔야 되고 네. 또 모든 BJ들이 다 그렇게 큰 수입을 내는 건 아니라서 일부 인기 BJ들만 네. 그렇게 많은 수입을 내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개인 방송의 시대 혹은 뭐 1인 방송의 시대를 이 인터넷 방송이 열어준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네. 저도 봤는데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바로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할 수 있어서 네네네. 기자들이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들 씁니다. 예. 그 외신 기자들은 그걸 많이들 쓰는데 네. 이게 플랫폼이 상당히 좀 많이 대중화되고 있죠? 네네네. 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위터가 이제 만든 서비스가 페리스코프라는 예. 서비스인데요.
그 말고도 국내에서 이제 다음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다음 TV팟이라는 것도 이제 생방송 플랫폼이 있고 네. 뭐 해외에는 더 많죠. 게임 방송만 전문으로 하는 트위치 TV가 있고 또 유스트림이라는 것도 네. 잘 알려져 있고요. 뭐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도 생방송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맛만 먹으면 누구나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네. 해볼까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은 어쨌든 방송의 세지평을 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서 기자는? 네,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그 TV의 생태계를 보면은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면 채널 3, 4 뭐 이렇게 예. 있었고 그러다가 케이블 채널이 등장했고 또 이후에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모두 TV가 무대라는 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태생이 TV 기반인 예. 거죠. 근데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웹이 무대예요. 반대로. 콘텐츠도 다르고 예. 시장도 다르니까 기존 TV 프로그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듣고 싶은데요. 서 기자님 네. 지금 시간이 다 끝났네요. 네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인터넷 방송으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한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내신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